성폭력이 10년 사이에 무려 117%나 증가했다고 합니다. 수법도 좀 다양화되고 잔인화됐다고 하는데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이 화학적 거세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따라 통과됐다고 합니다.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요, 고 변호사님. 네, 정확히 표현은 아까 주간 브리핑에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네.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. 이 내용이 화학적 거세라는 대상,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논란이 되냐면 일단 재범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랑 인권침해 그리고 이중처벌이라는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. 네. 개정안에선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아동 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, 그 다음에 강도 강간 미수죄, 그리고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추가됐기 때문에 네. 거의 전범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그러면 뭐 한때 문제가 됐던 몰카를 했던 뭐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거의 전 부분이 포함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. 네, 많은 부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요. 약물치료의 대상 범죄를 확대함으로써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. 그에 반해서 또 한편으로는 네.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점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네.